내가 그래도 진양을 싫어하고 있거든. 근데 우리 형님이 우리 집 양반이 찹쌀을 주대요. 근데 우리 집에서 하는 건 안 먹어. 근데 우리 형님 가면은 그래갖고 난 형이 20만원에서 10만원을 집어내서 이렇게 하거든. 파주에서? 어, 파주에서. 네. 파주. 파주는 진짜 파삭적 맛이 있으니까. 장관이 있어가지고 장관 통이 원래 들어가잖아. 그러면 형이 보통 그래갖고 형님이 공사하는데 그거 있잖아 뭐 이렇게 양파 이런 거잖아. 그런 걸 막 이렇게 큰 물로 장을 다 진짜 맛있어. 이게 지금 색깔이 이렇게 살아가지고 좋잖아. 전혀 그렇지 않아. 이런 거. 집에서 나가서 그게. 좋아요. 집에서 있는. 이렇게 사는 이렇게 하지 않아. 이렇게 하지 않아. 그러면, 시골에 엄마 해주신 거야. 내가 전화번호 줄게. 그리고 우리는 있잖아. 대형님이 보내줬어요. 나 그렇게 나 보내. 얇은 자세로 나 안 보내. 여태까지 함께 사는 정리를 우리 형제 도착하고 있는 두 분밖에 안 남아요. 오늘 보내신다고 했죠. 미운하고 오늘 두 분밖에 안 남아요. 여기 맞아요. 뭐 연락 오고 그러시면 그거 이리 담으시고요. 여기 있다가 저거 또 있어.